K리그2 2024 34라운드 맞대결입니다. 부천과 충북 청주 경기 오늘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서우정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FC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김현근 골키퍼입니다. K2 100경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백스리 홍성욱, 이상혁, 서명관 그 앞에 다섯 명은 박형진, 정재용, 카즈, 마산이, 최병찬. 오늘 부천의 최전방 두 명은 한지호와 루페타가 나왔습니다. 네, 부천은 이제 지난 전남전과 비교하면 세 명의 선수가 바뀐 선발 라인업이 나왔는데요. 박형진, 정재용 두 선수가 좀 미들 쪽에서 경기 운영에 대한 경험이 좀 아쉬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 선발 출전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충북 청주의 선발 명단입니다. 정진우 골키퍼, 두 달 만에 골키퍼 장갑을 착용하겠습니다. 백스레에는 전현병, 이민영, 김지훈, 그 앞선에는 구현준, 김정현, 김선민, 김명순, 그리고 최전방 3명은 김영환, 정성호, 그리고 윤민호입니다. 현재 충북 청주의 가장 날카로운 창인 김병호 선수가 오늘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격진 구성에 변화가 있어요. 정성호, 김영환 선수가 들어왔고 또 골키퍼도 얘기해 주신 대로 정진욱 선수가 두 달 만에 선발 출전하게 됐고 수비 라인에도 벤시오 선수 대신에 이민영 선수가 백3 중심을 잡게 됐습니다. K리그2에서 드디어 100번째 경기, 100번째로 그라운드를 밟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김영구 선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토카워 씨, 또 브랜드 시축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민항재영님의 시축까지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만나보겠습니다. 왼쪽이 부천 FC 199, 오른쪽이 충북 청주입니다. 일명 경기 끝나고 이제 수훈 선수인 MOM도 선정 1등에 바싸니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네, 9차례나 선정이 됐죠. 예. 자, 멀리 거두지 못했습니다. 만들어가는 충북 청주입니다. 리턴 밀고 들어갑니다. 수비 경합 혼전 상황. 오! 오! 자, 김영근이 잡지 못했고 일단 동료가 거둬냈습니다. 충주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굉장한 집중력, 네,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슈팅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 김영구 선수와의 충돌로 빚어졌네요. 마산이 직접! 정진욱의 선방입니다. 시야가 가려질 수 있는 그 코스로 슈팅을 구사했기 때문에 예. 막기 상대 까다로웠어요. 바사니 다시 한번 왼발 조준합니다. 짧게 만들어갑니다. 빠르게 올라와서 바사니가 쏩니다. 정진욱 골키퍼. 네, 뒤쪽 공간 허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드는 거죠. 예. 자, 강한 도전이었습니다. 일단 경기 그대로 펼칩니다. 어드밴티지. 공간 봤어요. 공간입니다. 루페타예요. 루페타. 루페타. 오른발. 와. 빠른 커버 구현준이었습니다. 야, 지금 구현준의 커버가 정말 팀을 부사일색으로 구했습니다. 골대 쪽으로 바짝 붙일 것 같은데요. 올라갑니다. 헤더! 기회가 될 수 있는 충북 청주인데요.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헤더. 세컨드 볼. 다시 한 번 해도 큰 충돌. 그대로 갑니다. 돌면서. 자, 흘렸어요. 아하! 여기서 윤민의 슈팅이 반대쪽으로 너무 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뭐 한 4명 정도의 부천 수비수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구현준. 뒷공간입니다. 바운드 맞추고 윤민호 들어갑니다. 아, 잘 살렸어요. 박사쪽 윤민호 쳐놓고 오른발! 아! 너무 위쪽으로 떴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에서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아하! 계속 밀어내고 있는 충북 청주입니다. 정재영 이번에 뒷공간 한지호 떨어뜨렸습니다. 오른발! 빗맞았습니다. 그리고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묵묵하게 지금은 쳐다보고 있는 이영민 감독입니다. 측면에 김지훈. 공간 감아줍니다. 자, 트래핑 이후에 돌아섭니다. 그리고 왼발! 살짝 벗어납니다. 김영환의 터닝슛. 오상고 서울 유스 출신이죠. 네. 그래도 뭐 충북 청주가 자, 루페타 멋더니 추가 시간에 부천의 프리킥입니다. 한지호의 오른발 안쪽 짧았습니다. 세컨드볼 정재용 그리고 바사니! 자, 바사니 왼발! 바사니 답지 않은 왼발입니다. 여기서 지금 바사니를 생각하면은 충격적인 궤적이거든요. 전반전 끝났습니다. 양팀의 중요한 34라운드 일단 득점 없이 0대0으로 지나갑니다. 혹독해지는 후반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충북 청주, 오른쪽이 부천 FC입니다. 빠져나왔습니다. 뒤쪽 김선민. 원턴치 왼쪽. 박상준 잡아둡니다. 돌아서면서 오른발 가드를 잡습니다. 그리고 왼발 슛. 그 전에 반칙입니다. 지금 박형진 선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탈압 밖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진 패스. 돌아서면서 김영환입니다. 직접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연결. 다시 원터치. 정성호예요. 자, 정성호 오른발. 몸을 던져서 막아내는
부천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확실한 슈팅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지호 코너킥 가까운 쪽! 한 번 더 코너킥, 그리고 그 전에 일단 박스 안쪽에서의 경합도 그리고 충돌도 있었습니다. 착지 과정에서 정확하게 닿지를 못하고 뭔가 이제 상대 선수라든가 동료들한테 밟히면서 좀 돌아간 것 같아요. 절뚝거리면서 일어났습니다. 한지호가 감아줍니다. 이번엔 길게 헤더. 동료에게 걸렸지만 뒤쪽으로 갔습니다. 왼쪽으로 왔습니다. 홍성욱 뒷공간으로 찔러넣습니다. 김선호 들어가요. 왼발 벗어납니다.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갔습니다. 김선호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헤더. 정진욱 뒤에서 찍어봤던 박현민 선수인데요. 이것보다 훨씬 공격적인 선수였어요. 그럼요. 바산입니다. 바산이 왼쪽 만들었어요. 낮게 윤재훈 걷어내고 있는 충북 청주입니다. 빠져나갑니다. 탈레스입니다. 슈팅까지는 가지 못한 충북 청주입니다. 오! 자, 이거는 또 뭔가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박현민과의 충돌. 한 골만 넣으면 이 경기에서의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산이가 공의 흐름 따라 올라갑니다. 바산이 오른발 접어두고 왼발 가운데 빼줍니다. 박현빈 만들어가요. 왼발 슛! 굴절됐습니다. 또 블록이 걸리네요. 원정에서 지지는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충북 청주고요.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옵니다. 바사니 헤더가 위로 뜨고 맙니다. 헤더에 익숙한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타점으로 연결 짓지 못했습니다. 김지훈 가운데로 연결. 김명순 이어받지 못합니다. 바사니의 턴입니다. 부드러운 턴, 먼 거리 왼발! 우와! 정진욱 날아올랐습니다. 바사니 엄청난 왼발. 그러나 충북 청주의 새로운 슈퍼맨 정진욱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부천과 충북 청주의 34라운드 맞대결 0대0의 무승부로 끝났습니다.